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좀 많이 닮았어요. 그니까요. 그쵸. 아, 근데 나 큰일 났네. 왜 눈물이 날라 그러지? 본인 겉으로만 웃고 살았죠.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응애 태어났을 때부터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인은 두 엄마를 섬겨야 되고 두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엄마인지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이 내 아버지인지. 네. 어? 그리고 당신 엄마 사주 공해. 아버지가 한 분이 아니에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원래 엄마 사주에 아버지가 없으란 사주를, 신랑이 없으란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네. 세 번 결혼을 하시든지, 네. 네 번 결혼을 하시든지, 네. 다섯 번 결혼을 하시든지, 네. 면사포는 못 썼다 치더라도,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내 사주가 남편의 복이 없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또 물어볼게요. 아, 왜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랬지? 뭐 이렇게 한이 맺혔나봐, 누가? 근데, 엄마가 네. 면사포 못 썼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면사포 못 썼죠? 네. 면사포 못 쓰고 돌아가셨죠? 아니, 살아계세요. 아니, 면사포 못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남자는 아까 그랬잖아. 어느 남자를 만나더라도, 네. 우리 여자들은 면사포를 한 번씩 쓰잖아. 네. 그냥, 속아서 결혼했다. 네. 내 아버지한테. 네. 맞나요? 네. 어? 네. 내 아버지가, 그, 다른 와이프하고 있었는데, 내 엄마한테 총각이라고 속이고 네. 결혼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응? 근데 한번 물어볼게. 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네.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할까, 나한테?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한테 원망해, 어? 술로 원망을 하셨나? 술 드시고. 네. 담배를 피우시고 아버지한테 원망을 하셨나? 술을. 응, 술을 드시고. 응? 술 한잔 드시면은, 왜? 호강은 못 시켜 주더라도, 내 자식에 대한 아버지가 책임감이 없었던 거, 없은 걸로 보여. 그러니까 엄마가 다 퍼부었던 걸로 보여. 자기 한도 아버지한테 퍼부었고, 자기 인생도 퍼부었고, 또 면사품 못 쓴 것도 퍼부었고, 틀렸으면 무조건 내내는 하지 마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네, 저렇든. 네. 어? 왜? 면사포도 못 쓴 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이 됐겠어. 그쵸? 네. 어? 그리고 또 물어봐. 내가 이렇게 점을 보다가 다 거짓 신이 너무 많아요. 점을 볼 때 신의 가물이 너무 많아. 근데 이상하게 당신은 신이 너무 많아. 엄마도 신을 모셨던 걸로 보이고, 네. 아버지도 신을 모셨던 걸로 보이고, 네. 또 한 자리에 또 어느 분이 또 신을 모셨던 걸로 보여. 네. 세 자리에 보여. 네. 목소리 나오면 안 되나요? 네? 목소리 나오면 안 되나요? 나와도 돼요. 나와도 되죠? 네. 그럼 좀 큰 소리 좀 이야기 좀 해줘요. 네.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한숨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네. 엄마 한숨 소리를 듣고 살았고, 엄마 밑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네. 다른 이한테 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정도 모르고 엄마 정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자꾸 눈물이 난다. 앞에 앉아있는데 자꾸 눈물이 난다. 너 왜 눈물이 날라는지? 내가 자꾸 그랬던 게 난 진짜 오늘 마음이 너무 아픈 점을 봐야 될 것 같아. 뭔 말이냐면 참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고 나름 경호 없이 살지 나는 않게 보여요. 본인이 경호 없이 살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한테 애면을 할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밥을 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돈을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나와서 좀 잠깐만 놀아달라고 애원한 것 뿐이었고 그렇지.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늘 나이 아까 물어봤어요. 구슬수는 늘 따랐어요. 매일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용사장님, 좀 화장지 좀 줘요. 나 화장기를 모르고 안 갖다 놨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과 어울기는 어울려도 내 마음속까지 한 번도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왜? 그 다음에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털어놨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욕에 대해서 돌아오네. 나는 진실을 많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힘이 드니 나 마음이라도 좀 털어놓고 개운하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에 또 속내도 잘 안 보이는 성격이야. 생각 이외로 털털한 것 같지만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남은 눈치를. 그래서 웬만해서 내가 뭐 힘들어. 내가 웬만해서 뭐 누구한테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그런 말을 잘 나는 안 하게 보여요. 맞죠? 네. 근데 내 아까 그랬지. 태어난 애가 뭐를 안다고, 응애응애 하는 애가 뭐를 안다고. 그때부터 버려진 내 인생. 응? 그 인생이 지금까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어쩔 때는 조용히 눈 감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 뭔 말인지 알죠? 응? 뭐 이렇게 남들은 편안하게 잘만 살더만은 내가 전생에 뭘 재진 것도 아닌데, 어?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응? 남자만 만나면, 응? 그냥 조금 정주면 보따리 싸고 도망가기 바빠. 그쵸? 정주기도 무섭고 나무와 나무 사람 믿기가 너무 무서운데 너무 안쓰러워. 그냥 울고 싶어 응응 울어. 삭히지 마. 그것도 미용이야. 어? 삭힌 것도. 어? 혼자 있는 시간이 집에서 너무 많고 어질 때는 당신을 봤을 때 느끼는 거야. 혼자 그냥 우리가 우울증이 심한 우울증 공황장애라 그래야 되지. 그치? 한 내가 5, 4, 3 그럴 때 심하게 알아본 적 없어? 물론 어렸을 때도 알아봤지만은 더 심하게 알아본 적 없어? 있지. 그때는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올 정도로. 그쵸?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뭘 마시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목을 메고 가야 되나? 팔을 긁고 가야 되나? 응? 술 없이 못 사는 인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치? 술김에 내가 잠들고, 응? 술김에 내가 일어나서 또 술김에 잠들고. 그치? 아무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할 건데. 당신 마음 안 알아준 사람 없어? 응? 아무도 없어. 그치? 아무 옆에 친구들이 있으면은 겉웃음만 웃었지. 속웃음까지는 웃어본 적이 나는 한 번도 느껴지지가 않아. 어? 진짜 보면 그래. 왜 저렇게 서서 해초리를 저렇게 많이 맞고 사나? 보이지 않는 해초리가 뭔 말인지 알지? 해초리에 가슴에 멍까지 들어서 또 내 머리카락도 뚝뚝 우리가 지붕에 비떨어지잖아요. 비떨어진 것처럼 내 머리카락에서 눈물이 떨어지네. 이 표현이 참 무서운, 어려운 표현인데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응? 솔직히 일도 지쳤어요. 그쵸? 일도 지쳤고 다 지쳤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내가 모든 것을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안 해본 일 없죠. 정말로 돈 내는 일이라면 안 해본 적 없죠. 다 해봤죠. 응? 그런데 나는 멀쩡하게 잘한다고 다니는데 내가 나오는 면도 있지만 나를 쫓겨내는 데가 더 많았어요. 아닌가요? 그건 그 뜻이 아니라 쫓겨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가 구슬 수 있으면 내가 못 견디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쫓겨낸 거랑 마찬가지란 말을 하는 거야. 그냥 하나 감싸주지. 감싸주면 겉만 좀, 사람한테 내가 정 붙여서 정이 무서워서,
안 주려고 목소리 땡땡한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또 빠져들어버리면 헤어나기가 힘드니까. 내가 저 사람을 또 언제 그럴까? 나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항상 그렇게 노력을 했단 말이야. 내가 엿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기 하고 술 한잔 하고 재밌게 웃고 내가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누구한테도 그거밖에 없었어. 그렇지? 응? 근데 아까 말했잖아. 응의 소리 났을 때부터 돌아가면서 당신 말을 하자면 돌아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살았어요. 뭐 예를 들어 할머니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큰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컸냐고. 뭐 조금 컸을 때는 뭐 고모라면 고모, 조금 컸을 때 이모라면 이모, 조금 있으면 뭐 조금 있으면 저기 하면 또 친척 가면서 돌아가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컸냐 말을 물어보는 거고. 내 일곱 살 때 학교는 비록 다녔지만 어린 나이가 내 친척 집에서 식모살 하면서 컸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큰엄마 밑에 따로. 네. 맞죠? 네. 왜? 지 새끼들은 잘 키웠잖아요. 근데 내가 학교 갔다 왔을 때는 공부는 뒷전이고 책가방 놓고 그 애들 내가 옷빨 해야 되지 않았나요? 밥도 내가 지어야 되지 않았냐는 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 정도로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야. 자기 그냥 자식이라도 그렇게 했을까? 잘해준다고는 했지만 나한테는 가슴이 안 느껴져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느껴졌더라면 내가 그런 마음에 눈치는 안 봤겠지. 그치? 응? 근데 어쩌면 그렇게 만난 남자들마다 내 등을 쳐먹었으면 쳐먹었지 나한테 돈 보태준 남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셔요. 아닌가요? 맞아요. 응? 남자도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빨리 만난 걸로 보여. 내가 한 18, 19 그 무렵부터 남자를 만난 것 같아. 그러나 내가 남자를 많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이상하게 6개월 사귀면 도망가 버리고 또 6개월 사귀면 내가 그 사람이 싫어지든지 자꾸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이 그리웠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좋아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차사 산만리라고 그래야 되잖아. 그쵸? 정차사 산만리 하는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다고 그래. 그치? 그래서 아마 내 7, 8년, 12년 세월 어린 나이일 거야. 그런 나이에 아마 어린 나이에 있을 때부터 우리 무녀의 길을 와야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았을 거야. 만약 우리처럼 점을 보러 갔다면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무당의 뿌리가 새 뿌리가 다 무당이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약간 좀 몸이 좀 안 좋으시고 좀 눈이 조금 안 좋으신 분이 누구야? 눈이요? 넌 돌아가신 분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아버지 기억나요? 네. 아버지가 눈이 좀 침침한 소리 안 들었어요? 아빠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럼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하시고 아프신 눈 그런 말을 눈이 이렇게 잠깐 침침하게 이렇게 보여.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 딸한테 도와주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한번 물어봐요. 폭력을 아버지가 쓰셨어요? 아니요. 어느 폭력이라도 아니요. 엄마한테. 전혀. 근데 그런 말도 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를 자꾸 한 번씩 엄마한테 소원할 때마다 고집으로 폭언을 했든지 뭔 말인지 알지? 네. 한 번씩 한 것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오늘 그래. 다 잊으래. 머릿속에서 신한 단어도 잊으래. 신이란 단어도 잊고 살아라. 너가 그것 때문에 겁을 너무 많이 먹고 산대.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언제 이 길을 가야 될까?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언제 이 길을 가야 될까? 나도 언젠가는 부채방울을 드려야 되는데 내 사주가 그렇다는데 또 남자를 만나면 나 저 남자는 또 언제 나하고 헤어질까? 그런 마음속에 두려움을 늘 갖고 산대요. 두려움을 늘 갖고 살고 애로움을 늘 갖고 산대요. 그래서 어쩔 때는 내 정신줄을 놓고 살아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단 말을 하는 거야. 내 정신줄로 만약에 살았다가는 내 정신줄로 정직하게 안 정직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정신줄로 철두철미를 살았다가는 회사 가면 숨이 막혀요.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사람들하고 나는 잘하고 어울리는데 꼭 한 사람 두 사람이 나를 씹어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나오는 게 본인이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난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밀려서. 알아들어요. 잊으래요. 아버지 말씀. 모르겠어요. 자꾸 나한테 그래. 자꾸 포근해서 미안하다. 엄마한테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자꾸 그 말은 전해주래. 포근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한 번 물어봐요. 임씨가 누구예요? 임씨? 인인지 임인지 아니면 인자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자꾸 인인지 임인지 자꾸 뭘 불러대요. 숙제하고 끝털이에 자꾸 이렇게 좀 희미하게 불러서 내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없어요. 숙자 들어간 이름 없어요. 끝에 외할머니. 이 할머니가 이거 하셨죠? 약간 그런 이 할머니 플러스 엄마 플러스 아버지 플러스 세 뿌리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세 뿌리가 아니라 정확한 다섯 뿌리예요. 오케이? 근데 아버지가 당신이 당신 딸 것은 다 막는데 고맙게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 가슴 아픈 자식 당신 말고 진짜 가슴 아픈 자식이 있대요. 그 자식은 이미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언제 죽어도 안 이상할 정도로 몸이 아픈 자식이 있대요. 맞은 것만 대답해요. 그게 5, 6년부터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귀지만 5, 6년부터 더 심해진대요. 좀 일을 하면 식은땀이 좀 쭉쭉쭉 나고 어느 남자를 만나도 이 언니 또한 적응을 못한다고 그러시고 또 항상 열심히 살지만은 항상 돈 줄로다가 자꾸 빠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셔. 그게 내년 내후년 4, 5년 있다가 그 줄을 막아줄 거니까 아픈 언니 네가 뒤에서 잘 보살펴 달라고 말하고 오늘 들어서서 네 신은 가물도 아버지가 가져갈 거니까 가져갈 거니까 여기저기에서 그냥 응응 울어도 된다고 했잖아. 못 해주는 거 내가 그것은 막고 가마. 내가 그건 막고 갈 거니까 술 그만 마시래요. 아버지 부탁이에요. 물어보고 싶은 것도 없어요. 너무 외롭게 둬서 미안하단 말은 꼭 해요. 너무 외롭게 둬서 미안하고. 언니가 한번 물어봐요. 언니. 네. 언니가 23살 네. 말하자면 네. 17살 때부터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내 언니가. 네. 아버지가 그래요. 너무 불쌍한 내 자손이 오늘 같이 데리고 오지 그랬냐. 그 아이도 불쌍하고 언니가 독학해서 공부했어요. 독학해서 공부해서 멋진 사람을 다 맞았다. 너네 언니 아까 그랬지 20살이 했냐고 물어봤잖아. 너네 언니가 그게 20살이지 다른 게 20살이냐고 아버지가 공부하고 자기가 거기서 살았나기 위해서 바둥바둥 진짜 소리 없이 부르는 게 너네 언니였다. 아가 너네 언니 좀 도와라. 아버지가 너네 살려줄 거니까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말해달래. 아버지가 언니가 어느 누구한테
그럼 누구한테 언니가 인덕이라 그래야 되죠. 인덕 없고 너는 언니가 모진 그 비바람 맞으면서 그래도 니한테만큼은 든든한 언니가 되기 위해서 많이 하셨대요. 맞습니까? 그래 오늘 들어서서 한 자락이 언니 못 보고 와서 너랑 언니도 데리고 오지. 내 딸 손 한번 잡고 내 딸 손 한번 잡고 언니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누굴 찾는 거예요 지금? 언니 말고 응? 모르겠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응? 하나 또 찾아요. 서희를 한번 내 품으로 안아보고 갔더라면 안아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어? 그 인생 살았고 어? 내가 속에서 미안하고 내가 신의 벌주를 내가 지어놓고 너네들한테 떠 넘겨서 너네들이 이렇게 사나 보다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대요. 안 부르래. 안 부르고 앞으로 고생을 집 뒤에서 막아주신다 그러셔. 그냥 언니들 사는 게 아버지가 못 키워서 자꾸 폭행이나 생각하고 폭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언니가 아니면 그런 남자를 만난 것을 갖다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대신 설명을 해주는 건지. 알겠어요? 그러니 올 수전 내년 수전만 잘 연겨요. 올 수전 내년 수전만 잘 연기면 본인은 천하 없어 사람 갖고 상대할 장사야.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을 한다든지 뭐 전화를 받는다든지. 그러나 내가 2-3년 있다가는 내 장사하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내 장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나를 보는 것 같아. 얼굴이 나랑 많이 닮아서 이민지가 나랑 너무 많이 닮아서 정말로 겉은 웃어도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랬지. 속이 너무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 늘 살아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진짜 도마 위에 낙인처럼 언제 잘려지는 인생일지 모르는 그 인생 살아노라고 그러신다. 너무 힘들게 외롭게 살았대. 그렇다 한 건 물어봐. 내 3년 4년 전에 신용불량자 된 적이 있어? 예전에. 예전에 됐어? 네. 그거 남자 때문에 됐어? 응. 그치? 그런 짓 하지 말래. 아버지의 말이야. 그냥 마음 주고 몸 주고 돈 주어서 가슴까지 아픈 내 자식이 싫다. 그게 자기가 못해서 자기가 못해주고 가서 그 정을 그러는 것 같아서 싫다고 그러십니다. 하지 마시랍니다. 좋은 사람 데려다니 2-3개월 전에 남자를 만났습니까? 한 달 전에 만났습니까? 남자 만난 거 지금 2-3개월이 됐냐고 한 달 전에 남자를 만났냐고 지금 만난 남자 8개월. 근데 2-3개월 전밖에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그러나 8개월 전에는 그냥 친구였지. 뭔 말인지 알죠? 친구였대요. 애인은 아니었대요. 애인이 된 것은 불과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대요. 내 말이 맞죠? 그러니 모든 이에게 마음은 잠시 다다라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정말로 네가 지금 네가 가슴이 그 가슴이 조금 따뜻해질 것 같으면 괜찮지만은 남자의 풍파는 아직 조금 더 있다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친구 삼아 어? 그렇게 만나는 건 좋은데 언니가 자꾸 남자를 만나면 동거생활을 먼저 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린대요. 그죠? 그냥 왜? 그 남자가 꼭 좋아서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편안한 가정을 꾸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돌팔매 만 개를 맞았냐 천 개를 맞았냐 수없이 맞은 내 딸이 오늘 너무 안쓰럽대. 그거 걷어가신다 그러시고 목 조심하래. 목이 한 번씩 약하시대.
목하고 자궁이 약해서 아랫배 있지. 네. 아랫배 쪽을 좀 안 좋다고 그러셔. 그거 조심하라고 그러십니다. 물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웃고 사세요. 화이팅. 네.